뭐야, 왜 모델 기렸어? 누가 더 잘생겼냐고. 아, 저거는 하영이 SNS에. 둘이 왜 하는 거야?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둘이 왜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 달았던데.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 예. 아니, 자기 형이 이겼어. 턱 끌어올리고 형이 당연하지. 그리고 자기 좋다는 자기 잘생겼다는 사람한테만 댓글 달아주고. 자기 잘생겼다는 사람한테만 댓글 달아주고. 최악이네. 아니. 야, 얌삽하다, 얌삽해. 와. 최악이네. 아니, 낯선 사람한테는 그냥 아예 반응도 없고. 보인다고요. 아니, 그리고, 야, 나 진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희들은 그런 대결을 할 이게. 심사 기준을 넘지를 못해. 형, 우리 싸움에 끼지도 못해요. 야, 우리 멤버들 승리 다 했어. 정말 답답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 있는 사람들만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너는 착각이야. 아니, 그러니까 못생긴 건 아닌 건데, 너는 그냥 그래. 너는 그냥. 형은 못생겼어. 나는 못생긴 건 아니지. 말 나온 김에 제작진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네. 여성 멤버 두 분이 오실 때 외모로만 순위하면. 아, 그 뭐 순위가 뭔 의미가 진지하게 있어. 뭐야? 객관적인 게 아, 진지하게. 객관적인 근데 게 있으니까. 저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빨개 벗겨 놓고 평가를 해야 돼. 뭐? 다 빨개 벗겨 놓고 평가를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말을 꺼내.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빠. 야, 외모만. 외모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모자 하나만 써도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데 오빠는 아이템이 많잖아. 나는 서민이하고 지호가 뽑는데 순위에 의미가 없어.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그럼. 하죠. 난 솔직히 꼴찌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석진이 형 쪽 보는데? 성진이 오빠요. 이런 나는 성진이 오빠요. 이런 성진이 있잖아요. 야! 개인 취향도 있잖아. 야, 너 진짜 객관성이 떨어진다. 아니, 인정하고 있어요. 석진이 형 꼴등? 5위가 재석 오빠. 5위가 재석 오빠. 어? 야. 내가 얘보다 못하다고? 아니 근데 야. 나는 제 순위에 이렇게 의미가 없어. 난 밑에 잔바리 두 명 빠졌어요. 밑에 잔디한 형들 빠졌어. 얘기 들어봐. 그 다음에 4위가 광수 오빠. 와! 에이. 아니 나는 이거 점점 이상해지는데. 아 맞습니다. 네. 야 여기 1, 2, 3이라고? 그리고 와. 3위가 세찬이. 2위 종국 오빠. 1위 광수. 오케이. 3위 나쁘지 않다. 웃기고 앉았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웃기고 않아. 앉았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예? 못난이 3인방. 못난이 3인방 아니라고 나 진짜. 야, 네가 화내는 자체가 서민이의 순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야. 아니야, 2020 못난이 인형이네, 세 명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할게, 우리도. 예. 우리도 여성 멤버 순위. 하지마. 하지마. 1위 지호. 1위 송지호. 꼴등. 꼴등. 전소민. 전소민. 송지호 와! 전소민. 송지호. 송지호. 송지영! 아, 일치하다. 전선민 얼굴 빨개지는 거 봤지? 약간 움직인다. 진짜 못생긴 애들 성격도 안 좋아. 너도 그만해라. 진짜 쟤도? 너 오늘 녹화 끝나고 요 골목에서 우리가 너 기다린다. 네 차 잡을 거야. 너 이걸로 칠 거야. 너 우리가 네 차 잡는다. 이걸로 이마 칠 거야. 못생긴 애들한테 된통 당해봐라. 못 나서 그래, 못 나서.